그런데 날씨도 더운데 놀러 간 사람들 더덥게 만드는 게 피서지 바가지입니다. 맨날 고친다 고친다 하고는 가보면 또 그대로입니다. 해외 나가지 말고 국내 여행 가자 캠페인도 많이 하지만 솔직히 이런 구태 안 고치면 방법 없습니다. 강원도 삼척 상황을 조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을관리 해수욕장입니다. 파라솔에 플라스틱 테이블과 의자 4개를 합쳐 사용료 3만 원을 받습니다.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파라솔 사용료는 만 원인데 테이블과 의자를 끼워넣고 2만 원을 더 받는 겁니다. 야영할 때만 내면 되는 텐트 설치비. 그러나 잠자든 말든 만 원부터 내야 텐트를 세울 수 있습니다. 비싼 건 아닌데, 근데 개인 게 아닌데 놀러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. 인근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파라솔 하나 빌리는데 시가 정해놓은 요금의 두 배인 2만 원입니다. 개인 그늘막 하나 치려면 2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. 관리 비용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데 네. 이건 뭐 2만 5천 원도 비싸죠. 아, 관리 비용 차원에서 낸다면 얼마 정도? 5천 원 정도? 조례조차 무시하는 바가지 행태는 주로 마을이 직접 관리하는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. 쓰레기라든지 전기, 뭐 청소, 안전요원 뭐 이런 걸 전부 다 우리가 뭐 벌이가 돼야 그런 걸 충당을 하고 다.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해당 지자체는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현장에서 지도를 하고 또 재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수욕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. 해마다 반복되는 바가지 요금이 즐겁게 해변을 찾은 피서객 기분을 시작부터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. SBS 조재근입니다.